이 상태로 그냥 두고 다닌다고 생각하시고 아이스박스는 어디에 있어요? 이거예요. 이 안에 있어요. 그럼 얘는 자주 여는 거니까 아이스박스가 이런 데 일단 오고 그 다음에 자주 쓰는 뭐 취사도구도 이쪽에 있으면 더 좋겠네요. 그럼 바로 꺼내서 쓸 수 있으니까 이 자리를 웬만하면 비워보세요. 그러시면 앉아서 쉴 수 있잖아요. 편하게 운전석 의자를 앞으로 밀면 되게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건 반대로 가는 거지.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 자리를 최대한 비운다. 들어갈라나? 길이가 안 돼요? 저쪽에서는 안 튀어나오나요? 저쪽에 약간 넘어갔는데 됐고 그럼 저쪽에다가는 저 텐트 그 다음에 얘 접으면 얘도 저쪽에 그리고 의자도 저기 그 다음 취사도구 번호하고 자주 쓰시는 건 여기 자주 안 쓰는 건 앞자리 이렇게 해서 구획 정리가 돼 있어야지 물건들이 막 쌓여져 있으면은 내가 뭐가 필요할 때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취사도구랑 아이스박스는 한 몸이니까 그리고 트렁크 문이 제일 열기 쉽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뭐 식사를 같이 하든 뭐 할 때도 여기에서 바로 꺼내시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. 그리고 잠은 저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트렁크 쪽에서 한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. 대신에 주무실 때 그러니까 차를 앞에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머리를 이쪽에 두시고 일단은 주무시는데 이쪽에서 한기가 많이 들어와요. 여기다가 담요 같은 걸로 쭉 막으셔야 돼.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. 모든 차량들이 다 그래.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. 의자는 저기다 넣어놓고 얘는 침낭이에요? 네네 침낭 여분의 침낭. 일단 저 텐트 있는 곳에다가 한번 둬보시고 불필요한 짐들을 좀 빼봐야 되겠다. 얘네는 텐트에서 쓰면 되니까 일단 넣어놓고 얘하고 쟤 깔아놓으면은 텐트에서 뭐 베기지 않잖아요. 웬만해서는 얘가 두툼하니까 그러니까 얘를 취사 공간으로 쓰는 거죠. 휴게 공간 그다음 앉아있고 싶을 때는 제일 심플한 방법은 저 차 안에 앉아있으시면 되고 잘 때는 저기서 자고 그럼 뭐 바람이 불거나 날이 좀 썰렁해도 여기서 취사하시면 되니까 현재 있는 장비로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. 그럼 박동선이 이건 타프니까 얘는 텐트랑 같이 가 있어야죠. 얘는 폴대예요. 얘도 텐트랑 같이 가야 되고 망치랑 팩도 마찬가지고 이 스트링은 여기다 같이 넣어야 되겠다. 얘는 뭐지? 스트링하고 여기다 같이 넣으시면 되겠는데요. 그 팩이랑 다 리선도 캠핑장 갈 때 쓰시는 건가? 아니 우리 제 차가 뒤에 예. 있어요. 전기 쓸 수 있어요? 네. 2열에 있어서 겨울인데 네. 전기장판 틀 때 근데 시동 걸어야 쓰는 거잖아요. 네 시동 걸어놓고 이제 본인이 그 배터리로 가다가 예. 네. 그렇게 하니까 아까 여기 220V 이거 말씀하신 거네요. 맥스 200W까지 쓸 수 있다는데 저것도 제 옛날 영상에 있는데 인버터에 순수 정연파가 있고 유사계단파가 있죠. 그래서 그 인버터를 공급하는 그 회사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문의를 했었어요. 그랬더니 거의 최신 차량, 완전 최신 차량 아니고서는 거의 다 유사계단파가 들어가 있다. 그 내용, 담당자랑 통화했던 내용까지 예전에 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유사계단파의 인버터에 전기장판을 돌리시면 조절기가 고장이 잘 납니다. 거기다 또 시동을 걸어야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 인버터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냥 간단한 충전 정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. 차 운행하시면서. 그런데 정차해놓고 전기장판을 돌린다거나 하시게 되면 좀 고장날 가능성이 높으니 가급적이면 전기 쓰실 때는 파워뱅크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버너는 작은 걸로 바꿨으니까 다음번엔 빠지겠네요. 취사도구가 오히려 가방 같은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낫겠다.
지금 여기다 이 박스에다가 넣으니까 박스가 커가지고 수납이 더 애매해지잖아요. 됐고 얘네들은 뭔가요? 이거? 아 부식 여기다 넣는 거. 예 대충 드시면 될 것 같고 정리가 안 됐네. 여기저기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짐이 많아 보였는데 실제로 많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하나씩 정리를 하시는데 텐트랑 팩이랑 얘네가 같이 있어야지 예 자기 자리를 마련을 해주시면 나중에 꺼낼 때 헷갈리지 않고 바로 꺼낼 수 있고 이 상태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될 거예요. 부식도 차라리 보조석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얘는 조리도구잖아요. 그러니까 조리도구는 여기서 꺼내는데 지금 넘치니까 다 꺼내기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식류들은 차라리 보조석에 놓으시고 여기는 취사도구 쪽만 이렇게 두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. 지금 오르막에 차가 주차가 돼 있어서 저렇게 한없이 높아 보이는 거겠죠?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, 내리막에 세우면 좀 낫긴 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정리하시는데 핵심은 이 의자는 최대한 빼고 해보시면 네. 축의 공간이 생기니까 저걸 빼고서 최대한 한번 해보십시오. 이렇게 놓으시고 네. 최종적으로 안 들어가는 짐이 있으면 이제 좌측 매트 위에나 의자 위에 올렸다가 캠핑지에 도착하시면 걔만 먼저 꺼내면 되겠죠. 제일 먼저 피칭 하시는 게 거의 텐트 거잖아요. 네. 예, 그런 텐트 같은 게 안 들어가면 저런 곳에다가 두시면 되죠.